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중국의 라이어 들어왔습니다. 노원구의 지인찬입니다. 김용민 후보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보수 세력이 힘을 합해서 칼로 찔러대는 이유는 그 뒤에 숨으려는 겁니다. 누가? 각하가 숨었어 뒤에. 각하가 숨었어요. 어떤 뉴스에도 등장하지 않아 모든 뉴스에 김용민만 등장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를 괴롭힌 건 각하예요. 그 괴롭힘을 각하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건 김용민 후보입니다. 숨어있는 각하를 찾아내주세요. 숨어있는 각하를 찾아내는데 어떤 언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KBS도 MBC도 SBS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각하를 찾아내주지 않아 김용민만 칼로 찔러. 김용민이 덩치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숨기는 좋아요 뒤에. 하지만 그 많은 실수 각하의 목입니다. 자, 숨어있는 각하를 끌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투표! 투표밖에 없어요. 다행히 내일 모레가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꺼내줘야 돼! 그동안 길러왔던 투표금, 철사장으로 단련시켜둔 투표군, 이제야 쓸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끌고 메고 달려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투표장에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내려서라도. 성북역 개발 같은 지역 현안이 4년 허송 세월 보냈는데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권 연대와 새누리당, 월계동의 아픔을 대체 어느 당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넓게 부수고 사람 내쫓는 그런 식의 발전 공약 없습니다. 이제는 폭언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기획자인 저를 맡겨주십시오. 월계동 공릉동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발전, 새로운 미래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대통령 맡겼습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졌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퇴보하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맡겨주십시오. 저 김용민 모자란 사람입니다. 자질 많이 부족합니다. 인격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선시켜 주신다면은 여러분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젊음을 다해, 능력을 다해 이 월계동 공릉동을 미래의 도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심판과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정치, 저 김용민이 노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겠습니다. 김용민이 이기겠습니다. 야권연대가 이기겠습니다. 노원구가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기겠습니다. 김용민 이거